래퍼 버벌진트가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N번방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것을 두고 기쁘다, 몇 명 더 사망하면 기념곡 됩니다 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버벌진트의 표현에 대해 누리꾼들은 속 시원하다, 사이다 라는 반응과 동시에 어찌되었든 사람이 죽었는데 기쁘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라며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후 버벌진트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게 싸움의 주제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라며 2016년 6월 16일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과 과거 저의 부끄러운 가사 라인들을 다시 언급해주시는 분들께는 고맙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버벌진트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이 그가 과거에 있었던 여성 혐오적 표현과 2016년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N번방 가해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두고 해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버벌진트를 옹호하는 누리꾼들은 N번방 사건 비판 자격과 과거 저지른 사건과는 연관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버벌진트는 글 마무리에서 이제 닥치고 조용히 후원하고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라며 앞으로는 조용히 N번방 가해자들의 처벌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14일 현재 해당 글에 대한 댓글을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이후 누리꾼들은 다른 글에 댓글을 달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